네, 이번 강좌는 레스토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AD에서의 만든 DWG 파일을 가져다가 맥스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완성된 컷은 이런 컷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니다. 먼저 CAD의 파일을 맥스로 가져오기 위해선 파일 임포트. 자, 여기 레스토랑 라인 DWG를 주의할 사항이 파일 형식은 오토캐드 드로잉 파일입니다. 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열기. 이때 웰드, 이거는 선이 겹쳐 있을 때 겹친 부분의 이 근사치값 2.54mm를 기준으로 웰드 하나로 버텍스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아, 여기 오토캐드 프리미티브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 객체를 가져올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객체를 다 엔티티 분해해서 스프라인 형태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해서 DWG 파일을 임포트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게 지금 바닥입니다. 자, 객체들을 조금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바닥. 자, 요것도 바닥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안 바닥. 자, 얘는 저쪽으로는 또 얘도 바깥쪽에 바깥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 이라고 이름을 좀 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건 벽체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벽이라고 이름을 주고 나머지를 좀 어타치를 하겠습니다. 어타치 해서요. 여기 벽 오브젝트 그리고 이쪽에 벽 오브젝트를 어타치를 해줬습니다. 자, 조금 더 작업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원 기둥입니다. 원 기둥하고 이름 주고요. 얘도 어타치를 하겠습니다. 어타치, 어타치, 어타치. 이렇게 해서 원기둥들을 어타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쪽 뒤에 있는 얘는 난간입니다. 그래서 난간 이름을 줬고요. 자, 이제 익스트루드를 조금씩 한번 줘볼게요. 자, 벽체 오브젝트 익스트루드 주게 되면 6,000. 자, 원기둥 오브젝트 익스트루드 6,000. 자, 그리고요. 여기 바닥 오브젝트 익스트루드 100 주겠습니다. 자, 요쪽에 안쪽 바닥도 익스트루드 100, 바깥쪽 바닥도 익스트루드 100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난간은 익스트루드 300을 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익스트루드를 마쳤고요. 요렇게 지금 형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깥쪽이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만 좀 다르게 해줄게요. 퍼스펙티브 뷰를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고 J를 눌러서 가로를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작업하고자 하냐면 이번엔 여기 난간 쪽에 여기 프레임들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난간 오브젝트만 선택하고 Alt+Q. 자, 독립 모드로 본 상태에서요. 자, 이 난간을 Ctrl V 해서 클론 복사를 하는데요. 반드시 다른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카피 복사를 합니다. 오케이. Alt+Q 해서 복사된 난간 01만 남겨져 있는 상태고요. 익스트루드를 휴지통에 버리고 자, 탑뷰에서 에디트 스프라인의 세그먼트를 이 안쪽 세그먼트 버리고요. 양쪽의 세그먼트를 삭제를 해주게 되면 딜레이트 눌렀습니다. 얘가 닫힌 패스에서 열린 패스가 돼요. 자, 스프라인으로 바깥쪽 스프라인을 선택해서 딜레이트 삭제를 했고요. 안쪽 스프라인 선택이 된 거를 아웃라인 주겠습니다. 아웃라인에 사실 난간의 두께가 150이었어요. 그것의 반인 75를 주게 되면 이렇게 얇게 스프라인이 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자, 얘도요. 서브 셀렉트를 세그먼트로 양쪽 끝에 세그먼트를 다시 버릴게요. 그리고 스프라인으로 여기 아래쪽 스프라인을 삭제를 해주게 되면 위에 스프라인만 남습니다. 자, 요거를요. 이너블린 렌더러, 이너블린 뷰포트, 렉탱글, 사각형 모양으로 100에 100짜리로 모습을 만들었고요. 자,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했더니만 이렇게 여기 100에 100짜리 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모습이 어디 만들어졌냐면 여기 만들어졌죠. 난간 01. 무브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Z 값을 1000으로 주겠습니다.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를 프론트 뷰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얘를요. 그 자리에 한번더 복사합니다. Ctrl V.
카피 난간 02로 복사가 됐고요. 무브 툴 마우스 도로즈 버튼 Z값을 700 주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 줬습니다. 이때 중간에 프레임이니까 두께를 좀 작게 줄게요. 이너브린 렌더로 이너브린 뷰포트에 랭스 50, 위드스 50. 자, 요거를 또다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 현재 보고 있는 요 얘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Y축으로 적당히 인스턴스 두 개 오케이. 결국 요렇게 프레임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얘네들만 요렇게 다시 한번 R2Q 보게 되면 요러한 모습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결국 난간 스프라인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난간 프레임들을 형성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이 프레임을 잡아주는 난간 동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요.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Create Shape의 라인. 자,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 베이스 판 정도에 어느 정도 되도록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 라인이 가장 피벗 포인트의 위치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Create Hierarchy, Affect Pivot Only. 3D 스냅을 거는데 피봇과 버텍스의 스냅을 걸었습니다. 자, 현재 이 피봇의 위치를 여기 버텍스, 즉 요렇게 위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페이싱 툴을 이용해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Array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스페이싱 툴이 뜨고요. 카운터 개체는 70개를 픽패스 요 위에 난간 프레임에 맞춰서 난감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때 나는 여기 끝부분이 여기가 좀 싫다. 그러면 시작 부분은 부분에 25, 엔드 옵셋 끝나는 부분에 25만치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어플라이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빙글 돌아가져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렌더링에서 이너브린 렌더로 이너브린 뷰포트에 렉탱귤러 모양의 앵글을 45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정확한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자, 얘네들을 컨트롤 A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밑에 거는 제외하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난간 프레임.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아, 요렇게 했더니 난간 프레임 모습까지 이렇게 잘 모습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